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외롭고 쓸쓸한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저희 사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정의감을 실천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협의회가 2019년도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편가르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이사들이 해임한다는 것은 규정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 보고서를 위원장님들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감사를 해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영재 회장과 고영규 회장님을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하고 고영재 회장의 총회 날짜라든지 승인을 무시한 채 선거관리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 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등록금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1인 투표일 경우에 무투표 당선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희가 갖기 시작했죠. 후보 기호 추첨을 하면 5월 8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후보자는 문자 두 번 발송할 수 있고 전화 한 번 할 수 있다는 선거 운동만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문자 발송을 한 번 했고 저는 수요일 날 한 번 발송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선거 전날. 근데 이종희 씨는 당선자가 발표되도록 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거 운동 한 번도 하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당선 공고를 해버렸다. 이건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5월 11일 밤 8시에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후보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합니다. 제가 밤에 작업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아침날 9시에 다시 재공문을 보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으면 당신들이 말하는 세 곳의 법률기관의 자문서를 보여주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중에서 후보 자격 박탈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공개해라. 답변서를 보내라. 그래야 내가 인정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총회 소집권자인 협의회장, 의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